제가 저 점사를 본 것은 이제 5일이 됐습니다. 근데 몇명 보셨다고요? 한 40명이 넘었어요. 간판도 없잖아요, 건물에요. 예. 첫 손님이 그러면 물고기를 좀 터주신 건가요? 첫 손님이 대관령 넘어 진부에서 오셨더라고요. 평창 옆에. 예. 그러면 그분이 나라공주님한테 처음으로 점을 본 거네요? 예. 긴장 안 되셨어요? 처음에는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아무리 대신을 받았지만 실망을 시키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해서 다시 일어서서 공을 들였습니다. 공을 들이고 나니 앉으니까 제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그분을 맞을 수가 있었어요. 51살의 사나이였는데 굉장히 이래 보니 우여곡절이 많았었어요. 그 아기가 다리가 부러져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5살 때 아기가 다리가 부러졌대요. 그러면서 지금 살아내시는 가정도 부인이 한세분 정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 마무리를 제가 잘 해드렸습니다. 앉자마자 그러면 그런 게다 보이셨다고요? 예. 아기가 다리가 예, 부러져 저도 있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시더니 나가셔서 저한테 노란 염주를 선물을 했습니다. 선물까지 해주셨어요? 예. 그 염주는 어떻게 하셨어요?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상 보시고 이제 강릉뿐만이 아니고 이 인근 지역에서 선생님 영상들을 많이 볼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손님들에게 나라공주님께서 한마디 해주세요. 영상 편지. 정말 나라공주를 천리먼 길에서 찾아서 이렇게 오신다면은 더없이 고맙고 반갑지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세심히 모든 것을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겠습니다. 그 아픔을 제가 달래려고 각오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